LED 전구가 여기에 고장이 났는데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뜯어가지고 왜안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제가 요거 만든 건데 이렇게 소켓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꽂아가지고 볼게요. 안 들어오죠? 정상적인 등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등인데 여기다 꽂으면 불이 들어오죠. 근데 이거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케이스 인증 받았고요. 220볼트, 20와트. 근데 이게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2016년 8월인데 한 4년 정도 쓴것 같아요. 일단 요거 여기는 금속이고 여기는 플라스틱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틈에다가 뭐 하나 잘 끼고 밀면 빠질 것 같아요. 어이구. 네, 빠졌습니다. 일단 요 LED를 보니까 여기 까만 것도 하나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가 여기서 이제 컨버터가 220에서 이제 DC로 변환해가지고 여기 LED를 이제 구동하게 되는데 이쪽이 고장 났는지 LED 쪽이 고장 났는지 보려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측정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스위치를 내리고 이 종이컵 이 안에도 넣고 스위치를 켠 다음에 요 테스트하기 DC 모드에 레인지 선택하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재볼게요. 154볼트, 155볼트. 일단 여기가 이제 전기가 나오니까 요 컨버터 쪽 불량은 아니고 요 LED 불량 같아요. 그래서 일단 LED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2835, 9볼트 요 LED 스펙 같은데 9볼트니까 요 9볼트 맞춰가지고 이렇게 찍어보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요 이제 파워 서플라이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9볼트인데 조금 낮춰가지고 한 7.5볼트로 한번 보면은 이거 세 개씩 병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여기도 들어오고 그러면 요 7번 그죠? 7번이 안 들어오죠? 7번 요거를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러면 네임펜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16번.
다 테스트를 했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정도 LED가 불량이고, 세 개씩 병렬이니까 세 개가 전체가 나가면 요게 다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요 7번 LED부터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네 개를 띌게요. 하나 더. 제가 이거 좀 닦았는데, 송진 때문에 조금 지저분합니다. 일단은 LED를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보면 넓은 면이 있고 좁은 면이 있어요. 근데 이 LED 뒤에도 넓은 면하고 좁은 면이 있네요. 요거대로 맞출게요. 완전히 밀착을 좀 시켜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자, 마지막으로 납이 골고루 묻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LED 다 붙였고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 했던 방법대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교체한 LED예요. 요거 세 개도 교체한 LED입니다. 자, LED 교체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다 들어오고요. 이제 나머지 교체 안한 LED 중에서 수명이 뭐한 얼마 안 남은 LED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쓰다가 보면은 이렇게 병렬로 요거는 이제 세 개씩 고장 났을 때 이제 전체가 안 들어오니까 요거 뭐 사더라도 얼마 안 하긴 합니다만 취미로 이렇게 고쳐볼 만합니다. 일단은 다 LED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한번 켜볼게요. 굉장히 밝은 이제 불빛이 나오고 있고요. 수리가 잘된것 같아요. 예, LED가 그 고장 나는 원인이 요 아래 이제 그 컨버터 이쪽 불량 이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기를 껐다 켰다 많이 하면은 과전류나 이제 전압 불안정 때문에 컨버터가 많이 고장이 나고 그 영향 때문에 LED가 좀 파손이 되거나 탑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수리 다 하고 요 뚜껑을 덮을 때 하고 열어놨을 때 하고 요 안에 온도가 얼마큼 차이 나는지 그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전등을 켰고요. 10분 정도 전등을 킨 다음에 요 위에 온도가 얼마큼 되는지 열화상 카메라로 한번 보고 그다음에 뚜껑을 닫고 열화상 카메라를 한번 볼게요.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제 손으로 막고 있습니다. 제가 그 20분 정도 켜놨습니다. 다른 일을 하느라고 지금 열화상 카메라로 보고 있는데 위에서 볼까요?
제일 뜨거운 게 61도, 61도 정도 되죠. 이제 이거 뚜껑 열어놓은 상태고요. 61도. 그다음에 바디는 이것도 한 61도 정도 되네요. 아마 요 LED가 80도에서 100도 사이까지는 버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상태에서 뚜껑 닫고 한번 다시 볼게요. 예, 지금 막 뚜껑 닫았고요. 뚜껑까지 아직 열은 안 올라왔고, 이제 여기 61도 이렇게 되죠? 요 상태로 20분 정도 또 있다가 다시 한번 재볼게요. 예, 20분 있다가 이제 다시 왔는데, 요 위에서 요 뚜껑을 보면은 한 47도, 49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바디는 74도, 74도 되죠? 아마 요 뚜껑 안에 온도는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발열이 좀잘 돼야지 LED를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